EBS 장학 퀴즈, 드림서클, 드리머,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승희입니다. 저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요. 집에서는 늘 오페라, 클래식, 가곡, 모든 종류의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음악은 저에게 꿈이 되었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제가 어릴 때 두려워했던 인물이에요. 어머니께서 이분의 곡을 지겹도록 연습시키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음악가입니다. 누구일지 꼭 맞춰주세요. 오늘의 Who am I? 문제드립니다. 일생 동안 수많은 작품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 이 사람은 당대의 음악 양식들을 연구하고 융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음악으로 집대성했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같은 후대 음악가들에게 영감이 되기도 했는데요.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상징하는 음악가이자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사람. 자, 강은교 드리머가 가장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바흐입니다. 바흐!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음악가들의 음악가로 불리는 분이죠. 정답은 바로 바흐입니다. 정답을 맞힌 드리머 축하드려요. 자, 이제 은교 드리머가 또 함께 2라운드에 진출할 드리머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힘들 때 이겨내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저 자신한테 많이 실망하거나 그래서 힘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자기 개발에 도움되는 책을 읽거나 오히려 저를 더 굴리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은 집에서 고민형을 껴안고 우는 것입니다. 한바탕. 한바탕 이렇게 울고 나면 제 정신이 맑아지는 것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이겨내보자 라는 힘이 생기거든요. 엄청난 서사네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뭐 어필하실 거 있으신 분 없으세요? 세 분 중에? 저 하겠습니다. 뭡니까? 아리랑을 세 가지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렛츠고. 아리랑 아리랑까지. 그 다음은 동요 버전입니다. 아리랑 아리랑까지. 정인 버전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아리랑 아리랑까지. 와. 자, 다른 두 분은 뭐 지켜만 볼 건가요? 아, 지금 은지 드리머 너무 피곤해 보인다. 괜찮으세요? 지금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정하셨을까요? 정했습니다. 자, 신중하게 정하셨습니다. 자, 은교 드리머는 누구와 함께 2라운드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은지 드리머와 함께 2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그 전에 한마디만. 네. 저희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셨는데. 네. 진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은지 드리머와 강은교 드리머가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라가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라운드. 아, 여기서 첫 탈락자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삼림 훼손으로 심각한 재해를 겪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과거 이 나라의 삼림 면적은 국토의 약 70%에 이르렀으나 한 세기 동안 20%로 크게 줄었는데요. 자, 이진우 드리머, 정답은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확신하십니까? 네네. 자, 이진우 드리머가 마지막으로 2라운드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인지. 이진우 드리머! 브라질!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은채 드리머만 기회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7천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이 국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요? 정답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확실하십니까? 네! 오늘 장기 자랑을 목표로 나온 우리 은채 드리머, 과연 정답일지. 필리핀!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우야, 나중에 만나자. 아, 좋아요. 쿨하시네. 아, 쿨레 난다. 쿨레 진동. 자, 올라와 주세요. 아, 우리 진우들이 뭐 아쉽게 됐어요. 근데요. 왜요? 저도 장기 자랑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가기만 하면 너무 좀 뭐라도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떤 거 준비돼 있습니까? 저 랩을 준비했습니다. 랩! 렛츠 고! 우리들은 커플 소우 들이받아 버렸죠 꿈을 향해 우리 승리 커플 조 사이좋게 같이 다음 라운드 에이 와우 사이즈는 더블로 헤이 우리 비웃던 친구들 다 불러 하. 저기 성의 영상 받아줄게 이제 잡아 누가 사랑받는지 줄게 예앙 오늘의 우승은 TV 영화 한편 조연우 석판님과 지연 역할 한번 이거 졸업은 점수였을 것 같아 17년 산 다이아몬드 파편 에이 무무무 이진우! 야, 좋습니다. 이제 탈락자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1라운드가 마무리된 지금 한 명이 탈락하고 다섯 명의 드리머가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섯 명의 드리머가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이 기술은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거나 신체 이식용 장기를 만드는 등 아, 나은지 드리머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마이크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 기술! 자, 우리 은지 드리머가 3라운드로 가장 먼저 갈 수 있을 것인지 마이크로 기술 정답이 아닙니다. 자, 원진 드리머, 정답은 3D 프린팅! 3D 프린팅! 자, 원진 드리머!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D 프린팅, 3D 프린트, 좋습니다. 세포를 활용해 인공장기를 만들고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막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는 등 건축, 의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3D 프린트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원진 드리머 선택의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현준서 학생은 어젯밤 자기 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저 어제 장학 퀴즈 본방 밀린 거 전부 다 보면서 예습을 하는 그런 준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어제 자기 전에 SNS로 장성규 아나운서님 예능 클립 우연찮게 보다가 잤습니다. 자, 마지막 은채 드리머. 저는 끝나고 외삼촌 집에 갈 거라서 외삼촌이랑 통화 한번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과연 누구의 대답이 원진 드리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도 궁금한데 자, 우리 원진 드리머는 누구와 함께 3라운드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나은지 학생과 함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은지 학생과 함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은지 드리머 축하드립니다. 사실 은지 드리머가 처음에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원진 드리머만큼은 꼭 이기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제를 해주셨어요. 남주고 김원진만은 꼭 꺾어서 이제 서귀포의 왕, 제주의 왕까지 되겠습니다. 아직 애니까 어려가지고. 아직 애니까 어려가지고. 지금 조금 약간 저 1월생인데 그래도 기분이 좀 상하네요. 저도 2월생이어가지고. 자, 마음 상해서 그러면 이거 구제해주는 거 안 받으실 겁니까, 은지 드리머? 아니요. 감사하게 받아요.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귀포의 남매, 김원진 드리머, 나은지 드리머가 3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올라가 주세요. 자, 이제는 3명의 드리머가 남았습니다. 자, 2라운드 마지막 문제는 미래 사회를 이끌 10대들이 알아야 하는 미래 지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문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BS 장학 퀴즈 드림 서클 드리머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양과학자 남성현입니다.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경고했던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비상이라는 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육상뿐 아니라 해양에도 흡수가 되면서 해양 내에 점점 더 많은 탄소가 녹아들었고 해양 환경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산호는 많은 해양 생물들이 번식하고 먹이를 찾는 서식지이자 바닷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바다의 허파 역할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산호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산호의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해양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며 대기 중에 증가한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해 약 알칼리성을 띠는 바닷물의 산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는 다 나왔습니다. 은채 드리머, 정답은요? 정답은 해양의 산성화입니다. 해양의 산성화. 은채 드리머가 과연 3라운드로 가실 수 있을 것인지. 해양 산성화.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답은 바로 해양 산성화입니다. 해양 생태계의 부정적인 해양 산성화는 오늘날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인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크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해양 생태계. 탈탄소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은채 드리머가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셨고 자, 이제는 그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면 돼요. 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명언이나 책, 드라마, 영화 속 명대사와 그 이유 말씀해 주세요. 저는 딱히 그런 명언이나 이런 거를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떠한 명언을 정했을 때 그거와 다른 길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하나에 거기 갇혀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명언이 없음으로써 제 삶을 좀 더 개척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장면에 나온 명대사인데요. 살아있으니까 라는 명대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스로 의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환자를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선택을 못 받으시면 탈락이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뭐 없을까요? 뭐 준비된 거? 감정의 호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래. 갈게요. 우승을 하려면은 이제 은규 친구보다 저를 떨어뜨리는 게 좀 더 쉽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상대를 밟고 올라가야 좀 더 우승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어필하셨고. 자, 은규 드리머는요? 아니,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소감 말할 때 제주역 일단 진짜 죄송해요. 저 진짜 뒤늦은 사과. 저 대신 저도 장기자랑 하나 할 테니까 봐주실래요? 오케이, 뭡니까? And I think you look amazing and you're so smart and I really love that you're good at science even though you're studying in social studies. So, love you. Love you! you. 자, 과연 누구를 선택하셨을지 궁금해지는데 마음 정하셨을까요? 네, 제가 준 질문보다 뒤에 한 어필에서 뭔가 좀 더